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축구 얘기를 못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좀 약간 그 묶어서 할게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원래 그 일산에서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로 옮긴다 그랬어요. 일산에 아파트를 구했다고 하고요. 그 파주 NFC에서 가까운 곳에 숙소를 원했고, 그 벤투 감독 그리고 이제 수석 코치인 세르지오 코스타 그리고 필리페 코엘류, 비토르 실베스트랄 골키 코치 그리고 페드로 페레이라 피지컬 코치 전부 다 같은 아파트 단지로 아예 그냥 KFA에서 그한 번에 집 사줬대요. 한 번에 싹다집 사서 계약을 했대요. 일단은 4년 반 계약을 했잖아요. 월드컵까지. 4년 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무실 자체를 파주 NFC에 요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표팀 일정이 이제 끝났잖아요. 대표팀 일정이 끝나가지고 아마 이제 오늘도 그 파주 NFC로 출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파주에서 일산. 그래서 일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축구협회 방문할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문안로에 있는 그 KFA 가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그 전담 통역이 결정이 안 됐대요. 그 통역에 70명이 지원을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어를 할줄 아는 사람, 포르투갈어하고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그 아마 대상일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고 그 10월 평가전에서 이제 이때부터 대표팀에 합류한다. 아무래도 이제 좀 교육은 하겠죠. 그 통역 관련 교육은 아마 하고 그러고 투입을 할것 같아요. 아, 다음 주에 각 연령별 대표팀 감독들을 다 만나? 오, 김학범 감독 만났네요.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 기술 세미나. 그리고 FIFA 풋볼 어워즈 여기에 참가하고요. 월드컵 끝나고 기술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이 월드컵 때 어떤 기술들이 있었는지 약간 이런 걸다 리뷰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벤투 감독은 여기를 간다는 거고요. 뭐 배우러 가는 거겠죠. 그래서 10월 12일에 우루과이, 10월 16일에는 이번 월드컵에 첫 출전했던 파나마하고 평가전을 치른대. 계속 이제 우리 평가전이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어요. 당분간은. 왜냐면 우리나라가 전지훈련을 잘안 가는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아시안컵을 바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가전을 지금 가급적 아시아에서만 치르고 있는 거예요. 벤투 감독 사진 왜 이런 거 나왔니? 선수들이 뭔가 다르다. 학자라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머무는 집도요, 서울이 아니고 일산의 아파트래요. 트레이닝 센터하고 가까우니까 한 25km, 한 승용차로 30분 커서 탈수 있는 거리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한국으로 건너온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구해졌기 때문에 가족들도 한국으로 건너오고, 그러면 이제 인천공항 도착하면 인천공항하고도 일산은 가깝잖아요. 선수단 공식 외출일이었는데 사무실에 남아서 영상 분석.
토요일에 출근한 거야. 와. 이팀 벤투 늘 붙어 다니면 축구 토론, 축구 얘기 맨날. 선수의 한 에이전트는 포르투갈 코치진들 선수 시절 경력이 화려하지 않아 의구심이 있었다. 근데 이들이 훈련 때 5대2 공 뺏기 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이들이 수준급 실력이라서 깜짝 놀랐다. 포르투갈 코치진이 소집 이전부터 열흘치 스케줄을 쫙 뽑아서 보내줬다. 그래서 선수들 사이에서 뭔가 다르다는 말이 나왔다. 스케줄이 이미 꽉 짜여있다는 거죠. A매치가 있는 날에도 양복을 안 입고 대표팀의 트레이닝복, 영문 이니셜 PB, 파울루 벤투. 하지만 벤투는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놀란 만큼 많이 먹는 돼지까다. 우통을 벗으면 UFC 선수를 방불케 하는 근육질 몸매를 갖고 있다. 먹방이야? 스마트 캐주얼을 즐겼지만, 축구장에서는 축구 이외의 것엔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트레이닝복을 입는다. 그쵸? 보통 감독은, 최소 감독은 양복 입잖아요. 감독은 최소 양복 입었었는데, 벤치 멤버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한다. 손흥민 선수가 카리스마 짱. 원칙주의자. 한 팀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식사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 휴대전화 만지는 대신 선수들끼리 대화를 많이 나눠라. 버스 이동 시각을 지키지 않으면 경기장까지 알아서 와라. 만약 내가 제 시각에 도착하지 않아도 버스는 출발한다. 루이스 나니가 전화벨이 울렸을 때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적이 있대.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적이 있어요. 이걸 선수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식사 시간에는 휴대전화 못 쓰게. 대신에 밥 먹고 휴식이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선수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라고. 그러면 뭐 전화를 언제 쓰라는 거야? 팀 미팅 앞두고 파워포인트 자료, 프레젠테이션, 팀워크, 신념, 희생, 자부심, 열정. 와, 팀워크, 컨빅션, 세크리파이스, 그리고 프라이드, 패션. 여기서 K O R E A 코리아가 있어. 이거는 뭔 조합이야? 선수들에게 패배의 원인을 돌리는 등 밑천이 드러났다. 슈틸리케. 4-2-3-1 후방 빌드업을 통한 빠른 공격 전개. 근데 이제 칠레의 압박에는 좀 고전하긴 했었어요. 고질적인 문제가 항상 수비였거든. 풀백, 윙어, 원톱. 연계 플레이는 나왔다. 세밀함은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 시절, 호날두를 중심으로 전술을 짰고, 왼쪽 측면 배치, 프리롤. 그러니까, 호날두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 근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 의존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한데. 손흥민 딜레마. 그리고 빌드업 세대 교체 세분화가 필요하다. 점진적인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일단은 빌드업을 고수를 했다. 지향하려는 스타일 강조를 하겠다.
많이 배웠다. 아시안 게임 출전했던 선수를 6명이나 불렀다. 2015년 동아시안 컵때 8명 모인 뒤 처음이다. 그렇고,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10년 동안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 다른 세대들이 잘하고 있다. 기성용 선수가 그러고 있고요. 세대 교체의 방법, 딱 중간 나이인 손흥민 선수한테 캡틴 자리를 줬다는 거. 아, 오늘 경기 그 블레이크 스넬 등판이에요? 이따가? 일단은 지금 그 오늘 경기 중계가 몇 시부터 있는지를 한번 지금 제가 이따가 좀 볼게요. 그리고 분야별 전문 코치들이 있었고, 그래서 세심하게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문할 수 있었고, 글쎄, 벤투 감독이 만약에 이제 다음 달 A매치가 있을 때까지, 가끔씩 이제 아마 K리그 경기장 아마 그냥 무작위로 아마 돌면서 볼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벤투 감독이 맨날 출퇴근하겠다는 그 입장을 밝혔잖아요. 아예 그 코칭 스태프들을 전부 다그 일산의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그 아파트 집 사달라고 하고 KFA가 그거 계약해줬잖아요. KFA가 계약했고, 그 코칭 스태프 전부가 뭐냐 30 자가용으로 30분이면 갈수 있는 그 NFC에 다들 모여서 갈거 아니야. 다들 모여서 출발하고 그 모이고 퇴근하고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소속팀으로 돌아갔다고? 그거 어떻게 알아? 아, 김판곤 KFA 부회장이 아무래도 월드컵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렇다 보니 선수단 대표팀하고 같이 다녔고, 기술위원들하고 분석회의, 세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선수들 느끼는 갈증을 해소해준 것과 함께 장기적인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 벤투 사단. 그 최태호 코치하고 마이클 김은 한국인 코치예요. 마이클 김은 국적은 캐나다인데 한국 교포고요. 그리고 최태호 코치, 한국 2002년 월드컵 세대고. 코칭 스태프가 함께 움직이는 건 보편화된 모습이다. 아예 코칭 스태프가 그냥 한 팀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히딩크도 그랬고. 접하지 못했던 훈련 방식?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지도한다. 공을 받는 위치, 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계속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면, 대표팀에 껴야죠. 대표팀에 끼기 위해서는, 소속팀 가서 잘해야죠. 자, 벤투가 태극전사에게 던진 다섯 가지 메시지. 계속 태극 마크를 지키려면, 그리고 이 다섯 가지. 팀 분위기를 흐르고 신념과 자부심 없이 희생과 열정이 자세가 안 되는 선수는 대표팀에 들어올 수 없다. 이를 기준으로 선수들을 판단하고 향후 대표팀 합류 결정할 때도 살펴보겠다. 어차피 선수 풀은 정해져 있고, 근데 성품하고 인격하고 행동은 다르다는 거. 실력 외적인 부분을 신경 써라. 원팀.
스타 플레이어도 규율을 어기면 가차 없다. 어차피 그 나니의 그 핸드폰을 그 잡아던졌다는 그 일화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벤투 감독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뭐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타리카전하고 칠레전 1색 1무 잘했고요. 다만 이제 칠레전 끝 경기 종료 막판에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내가 추가 시간 1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급동이 마려워가지고 화장실을 가느라 그 장면을 못 보기는 했는데 진짜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위험하면 안 되죠. 그렇구요. 위험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일단 골키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운 선수들한테 기회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조현우 골키퍼가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무릎 부상을 입고 와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아마 A대표팀에 뽑히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쉬어야 되니까.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렇고, 뭐냐. 이번에, 이제 다음 우루과이하고 파나마. 우루과이는 솔직히 못 이길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가 칠레하고 비겼잖아요. 우루과이는 못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파나마는 솔직히 우리가 코스타리카 이겼듯이 파나마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파나마가요. 그러니까 북중미가 그래요. 멕시코하고 미국 빼면요. 뭐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 이런 나라들이 그래도 조금은 하는 나라들인데 글쎄요. 좀 아무래도 그 우리는 아시안컵을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마냥 센팀하고만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안컵 준비하다 보면 아시아팀하고 평가전을 하면 전력이 들통나니까 계속 그 중남미 팀들을 부른 것 같아요. 중남미 팀들을 부른 것 같아요. 유럽은 이제 네이션스 리그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 팀은 못 불러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중남미 팀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뉴질랜드 부르든가, 아프리카 팀 부르든가,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도 네이션스 컵 하나? 왜냐면 아프리카도 그 월드컵 예선 자체가 그 네이션스컵 예선을 겸하거든요. 그래서 네이션스컵 하나? 아프리카도? 아, 그러면 지금 코파 아메리카 시기가 안 겹치는 중남미 팀밖에 못 부르겠구나. 하여간 뭐 그래요. 이게 그 자기 대륙끼리의 컵 대회를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대륙끼리 네이션스 리그를 한다는 거는요. 그거는 다른 대륙과의 그 A매치 기회를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대륙의 입장에서는 축구 교류가 안 되는 거고, 그 유럽 입장에서도 이게 자기들끼리 네이션스 리그 하다 보면요, 우물안 개구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해야 될 요소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 자, 이 파울루 벤투 감독의 그 뭐냐? 일산 아파트 입주 소식은 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